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아, 시애틀. 시애틀. 제 인생의 첫 해외 출장이었고 첫 출장이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큰 대회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겁도 없이 그렇게 앉아서 뭔가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.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. 그 무대의 중압감을 정말 막 밤새서 선수들, 해외 선수들 정보들 막 다 찾아서 번역해서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준비는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너무 무서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하지? 막 이런 생각에 뭘 할 수 있지? 막 이런 불안감에 정말 준비는 많이 했었는데 아쉽죠. 그래도 진짜 재미도 있었고 그냥 고생했던 만큼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특별한 추억인 것 같아요. 아, 네. 우스갯소리로 된 가족. 제가 뛰어들면 리그가 없어진다.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. 근데, 그 리그, 그 종목 자체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오래 제가 있으면서 정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도타할 때 도타 끝나고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지만 프로리그 끝나고 나서는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슴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애정했습니다. 정말. 아, 네. 무대에서. 네. 부끄럽네요. 그때는 사실 공식적으로 프로리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발표하기 전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는 상태였죠. 근데 몇몇 관계자분들만 아셨다 한들 사실 분위기 또 아마 팬들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저는 사실 통합 결승을 그때 두 번째 올라갔던 무대였는데 그 팬들의 간절함이 제가 무대 위에 섰는데 보였어요. 눈이 마주쳤고 막 여러 얼굴들 막 오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때 이제 같이 무대에 있던 중계진 분들도 되게 감정이 올라와 계신 상태였고 모르겠어요. 그냥 네,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. 님을 만났거든요. 근데 이제 막 윤수랑 대엽이랑 결승전 했잖아요.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롤팀스를 하고 있어서 결승은 이제 생방송으로 보진 못했는데 작가님이랑 저랑 또 엄청 울었어요. 그냥 두 선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그냥 이제 어윤수 선수가 이제 준우승 하고 나서도 막 되게 밝고 너무 담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사실 그 결승 무대 올라간 것 자체가 진짜 기적 같았거든요. 저는 몇 년 후에 다시 결승에 올라가 근데 그 얘기하면서 막 제가 작가님이랑 저랑 막 눈물이 났습니다.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목에 대한 부담도 많았었고요.
그리고 제가 도타를 하다가 스타를 하게 됐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제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저라는 사람을 향한 기대치가 저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만큼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.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? 진짜 이 리그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? 라는 의심을 가장 많이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죠.